Words in English come from other languages such as Greek and Latin. The word part, act, is from Latin. It means do. 자, 영어에는 뿌리가 아주 깊은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자, 그리스와 라틴에서 떼온 것들입니다. 즉, 예를 들면 단어 action, 행동이죠. action의 act, 요 뿌리 단어가 바로 라틴에서 왔는데요. 라틴어로 하다, 뭐 어떤 것을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뿐만 아니라 뭐 react, actor라는 이렇게 act가 들어가는 이런 뿌리 단어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거의 다 이렇게 무엇을 하는 뜻을 내포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대부분 react는 뭐 반응하다, 하다가 들어가죠. actor는 배우, 어떤 연극을 하는 배우, 하는이 들어가죠. 자, A. Combine the word parts. Write the new word on the line. 자, 1번에 아까는 예로 ACT를 했지만 이번에는 LOC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Loc means place,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어인지 라틴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locate라는 단어는 바로 뜻이 무엇일까요? 장소와 관련되어 있겠죠? 즉, locate를 사전에 찾아보면 뭐 장소를 알아내는 행동입니다. 자, 2번 track means pull. 자, LOC 말고 TRAC라는 뿌리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땡기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track, tour라는 단어를 합쳐보면은 바로 트랙터 아시죠? 그 왜 밭에 가면 슉슉슉슉 이렇게 곡물을 땡기면서 빨아들이는 그런 기계죠. 그래서 땡기다라는 뜻이 항상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3번 오토. 오토는 아시죠? 자동으로 되는 셀프. Graph means write. Graph는 적다. 그래서 오토 그래프를 합치면 스스로 적다라는 뜻이 있겠죠. Autograph. 자, 4번 Photo means light. Graph means write. 빛과 그리다라는 것을 합치면은 photograph, 빛으로 그리는 그런 사진을 말하죠. 그래서 빛으로 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B. Use the new words to complete each sentence. 자, 위에 있는 단어들로 문장을 완성시켜 보세요. The farmer drove a tractor. 6번 That took a of me with this new camera. 사진이죠. 7번 Did you the book you lost locate? 장소를 알아내다. 잃어버린 그 책을 장소를 알아냈느냐. 8번 The movie star signed an autograph for the fan. 자, 배우가 연예인이 팬을 위해서 오토그래프 자기 사인을 해줬다. 알겠죠?